우리 경기 이대교구 사역자 조장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의 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와 환경 속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훈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의 방향을 맞추는 참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경기 이대교구 1시간에 함께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바로 절대 제자입니다. 여기다가 절대를 붙여, 절대. 그래서 절대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라 전도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역자인 여러분, 절대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절대 제자로 부름받고 지역과 현장을 살리고 구역을 살려야 되고 경기 이대교구를 살려야 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상태는 흘러가서 이 영적 흐름, 반드시 영적 흐름을 통하여서 방향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영적 흐름, 이 방향은 반드시 또뭘 하냐? 영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과 나의 심중에 나의 모든 삶 속에 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또 지식적인 것들이 나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깊이 뿌리가 내려 있다면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생각과 사상과 흐름과 또 가는 모든 현장에 각인되어 있는 게 나와서 그 현장 속에서의 불평과 불신앙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흐름 속에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영적이냐? 바로 복음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 우리에게 흐르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그 모든 방향을 잡고 서 있어야 바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마음에 삶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여러분들은 생명 걸고 매일 삶,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중심의 삶. 여러분들은 나 중심이 아니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불신앙의 가라지를, 염려의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또 방향은 또 어디 방향을 하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바로 교회에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의 방향 속에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전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전도의 방향이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전도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절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 지역과 또 구역과 또 내가 살고 있는 경기 이대교구에 인천과 부천과 또 김포 그 현장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날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전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42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이 말씀 그대로의 이렇게 성취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늘 가르쳤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참된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에 절대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살았고 그리고 있는 현장에 살았고 초대교회가 살았고 불신 현장에 살았고 지역의 영적인 영향력 우상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종교 문화 속에서 흑암의 조주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영적인 흐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몸 되어지면서 서로 교제한다. 세상이 말하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 교제를 통하여서 뭘 누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러면서 내 힘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 속에 기도로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인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영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사업장 현장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역자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절대제자인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사역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영적인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복음의 열정이 없고 내가 현장에 대한 열정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사랑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영적인 흐름들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흐름을 점검하시길 바라고 나에게 맡겨진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점검해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의 흐름도 보셔야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의 영적인 흐름이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과 세상의 중심과 썩고 없어지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을 위한 그 흐름 속에 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안에서 세우신 교육자 중심 또 지역장 중심 그리고 사역자 조장 중심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한 흐름을 타고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지역의 영적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구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소통의 축포 이걸 뚫으면서 함께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의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날마다 매시 새틀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정말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지옥의 배경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유일성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새틀 너희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 사역자인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 받은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흑암의 신들을 꺾고
세상의 왕인 이 사단을 꺾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냐, 바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소유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당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어졌냐? 바로 예수의 소유, 예수님의 것, 모든 문제를 주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명이 바로 어떤 사명이냐? 어두운데 아직도 우리가 있었던 어두운 현장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흑암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서 건져내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최고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참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소유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아직도 나에게 있는 옛틀 하나님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있던 올무, 나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잡고 있는 포로된 상태, 이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을 봐라. 복음의 세틀 안에서 증인된 사람들을 한번 봐라.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 바로 누가 나와요? 1절에서 11절 보면 요셉.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것을 흐름을 바꾸느냐? 이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꿈, 비전을 허락하시면서 노예가 갔을 때 그 노예의 흐름을 바꾸고,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흐름을 바꾸고, 애굽의 그 우상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있어도, 애굽의 현장 속에서 절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아갔을 때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를 보세요. 모세 희생제사, 이걸 통하여서 우상의 문화, 애굽의 열 가지의 그 재앙이 어떤 거냐? 애굽의 전체 흐름을 막고 있는 우상의 문화, 기신의 문화, 이 문화를 바꾸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어린 양의 그 피로 되어졌고, 광야에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애틀, 잘못된 노예 근성,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체질들을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흐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며 일곱 족속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이 땅에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이방인들의 그 흐름을 꺾고 복음으로 생명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블레셋에 늘 쳐들어왔던 이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현장에 회개운동, 기도운동,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을 벌렸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 정말 이름도 없고 별별 일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할 정도의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의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임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로마 흐름을 바꿔버리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 증인의 바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제자인 여러분들은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이 기준이 아니고 나 기준은 도도가 아니며 현실 속에 보여지는 대로가 기준이 아니라 매일 해야 될 게, 항상 해야 될 거, 어디서나 놓쳐버리지 말고 해야 될 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그리스도가 맞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맞느냐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기와 또 문제와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답을 내야 되냐? 위기 속에 빠져서 그 위기 속에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위기와 이 갈등과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서 여기서도 똑같이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시는 걸 믿는가?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는 것을 네가 믿고 누리고 있는가? 말씀에 지배받고 있는가?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맞는가? 답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을 또 해야 될 게 뭐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또 기다림 속에 여러 가지 간구하고 지역을 향하여서 현장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아무 무응답? 무응답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갱신, 인내, 절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 안에서 연약하고 힘들고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있다면 기도하며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서 갱신하며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러 가셨거든요. 가서 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서 연약하여서 낙심되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바로 완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어지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현장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구가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인되는 축복 속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 흐름을 바꾸는 복음으로 흐름을 바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또 주시기를 원하시냐 바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영적 서밋의 상태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면 성령에 충만할 때 바로 뭐가 되냐?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 서밋의 바로 상태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흐름을 바꿀 수 있고 복음으로 바꾸며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얻게 주십니다.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을 못할 힘을 얻을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떠한 칼이나 그 어떠한 위협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넉넉히 이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된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면 뭘 하냐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길
세상을 이기는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에게는 뱀과 전갈을 밟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이길 힘, 이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날마다 매시 내가 혼자 깊이 묵상할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느냐? 일곱 현장, 복지 전도, 복지 전도, 복지 전도 NGO, 그리고 미자리, 다민족을 비롯하여서 문화를 살리고 탈북한 난민을 살리며 치유의 그 축복의 일곱 현장과 그리고 237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 살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전도자로 불름받았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나를 움직여주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에게 있어서 자꾸 직분의 중요성, 하나님 주신 사역의 중요성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썩이고 있는 함정을 주님께서 꺾어주시고 틀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잡고 있는 올무에서 해방되어져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제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 지역 안에서, 내 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무도 못하는 거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직분을 맡아서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된 복음의 전도자로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 구역 예배를 통하여,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아버지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도 못 가는 곳에, 빈 곳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현장에 주님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해, 이것을 찾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구역,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 안에 죽어 있는 자가 있고요, 죽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소냐? 바로 재앙의 장소. 나를 살릴 그 현장 속에 살려야 하는 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려야 하는 자, 또 살릴 현장이 보일 것입니다. 사각지대, 하나님께서 준비된 곳, 구원받기로 준비되어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황금 지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곳에, 하나님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귀한 절대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오직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 오직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알고 이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답을, 참된 답을 줄 수 없는데 나는 영적 축복을 가진 자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통하여서 복음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역을 맡기셨나?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네가 있는 현장, 내가 보내는 그 현장에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 운동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운동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분, 하나님 자녀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품고 움직이는 현장마다, 기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 사단 흑암을 꺾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며 모든 병을 치유하는 정신, 생각, 마음, 삶, 육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정말 사역자인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사역자인 여러분 영적 흐름을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어디 앞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앞에서 훈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역과 지역과 나라와 교회와 전 세계에 살리는 237과 다음 세대인 렘넌트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흑암 문화가 꺾여지고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지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리는 자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해서 훈련의 자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무뎌지고 나태해지고 지식적인 생각만 하게 되어집니다. 지역에서 미션하면서 포럼하면서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훈련의 중요성.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았을 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하고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사모하면서 나아갔는데 점점 갈수록 나 다 저거 알아, 나 이거 알아, 그러면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훈련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복음의 열정들이 훈련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태해지고 도태되어졌다. 그런 것들을 느낀다. 이 느낌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느껴서 뭐 한다? 훈련의 자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역 예배를 통하여, 지역 모임을 통하여, 지교회를 통하여, 미션홈을 통하여서 영적인 회당 운동, 영적인 플랫폼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나,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여기 모여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뭘 할 건가, 그리고 모임 후에 이렇게 훈련받고 난 이후에 내 지역과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 속에
모임을 통하여서 무엇을 영적으로 먹일 건가? 영적으로 먹이고 그러면서 이걸 전달할 건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타성해졌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지금까지 39세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매일매일 삶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세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감사로 복음의 열정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생명 축제 속에서 제자를 세우고 양육하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복음으로 영적 흐름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역과 교회와 교구와 나라와 237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아버지는 그 사역 현장 가운데 복음으로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속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절대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로 날마다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경기 이대교구에 복음으로 한 흐름을 타고 복음으로 소통하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치유시켜 주시고 갱신시켜 주시고 복음의 새틀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되이 여김받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